얘기 거의 다 끝나셨나요? 예, 나가시게 어머니. 저 드릴 말씀이... 저 찬장에 그릇들 다 꺼내 맹물에 삶으세요. 아이고, 아침밥 간신히 먹었습니다. 아드님 있는 데서 말하면은 색이 무안해 하실까 봐 말 안 했습니다. 이 그릇에 기름때가 끼었더군요. 소독 겸 다시 닦고 삶아 정리하세요. 네, 어머니. 저기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아드님도 뭔가 비슷한 소문을 들은 모양이더군요.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세세히 못 물어봤습니다. 차마 내 입에 올리기 끔찍했어요. 나올 거 없으세요. 바로 시작하세요. 아이고,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한테 흠 있는 여자가 들어오다니. 정말 무서운 일이야. 무서운 일이고 말고. 아이, 내일 해놓으신다고 다 손질해 놓으시라는데? 이걸 다요? 예. 네. 배추가 40톤인데 무도 30개가 넘고. 오늘 뭐 도와줄 사람 오기로 했어요? 아니요,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요. 그럼 뭐야, 사람도 없는데. 참나, 갑자기 때도 아닌데 뭔 일인지 모르겠네. 저기 빌치젓도 다른 옷이라 그러는데. 혼자서 저걸 다 하기는 어려울 텐데요. 어디로 모실까요? 까마귀 고기 먹었어? 논현동이라고 했잖아. 아, 예? 너 관리 제대로 하랬지? 이쯤 커피숍 이달도 아직 새 안 들어왔어. 아주 그냥 쌍꺼들이 그냥 전화 한마디 없이. 지난달 집 보낸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보네요. 나가라 그래. 장사가 워낙 안 돼가지고. 내 사장이야?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마. 알았습니다. 아주 그냥 아주 잘해줘봤자 그냥 말짱 소용없어. 아, 뭐해? 가지 않고. 예, 예.